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당나귀 섬의 비밀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피노키오 탄생 130주년을 기념해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2013년 최고의 가족 영화로 꼽힐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당나귀 섬의 비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2013년 최고의 가족 영화 피노키오 당나귀 섬의 비밀을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더빙 드림팀이 뭉쳤습니다. 장난꾸러기 피노키오는 2AM의 조건 씨가, 아빠 제페토는 배우 장광 씨가, 악당 기디오는 배우 성동일 씨가 맡아서 완벽히 소화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대세들이 연기한 피노키오 당나귀 섬의 비밀을 함께 보시죠. 뮤지컬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당나귀 섬의 비밀. 홀로 외롭게 살던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라는 나무 인형을 만들면서 시작되는데요. 피노키오! 이 멋진 환상의 세계로 어디 한번 빠져볼래? 네! 하지만 착한 아이가 되어달라는 바람과는 달리 피노키오는 말썽만 피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노키오는 친구들의 꿰매 넘어가서 장난감 섬으로 들어가게 되고, 처음 먹어보는데 뭘 먹겠다고요? 결국 피노키오는 당나귀로 변해버리고 마는데, 내 키도 왜 이러지? 피노키오는 망망대해로 둘러싸인 비밀의 섬에서 탈출해 무사히 제페토 할아버지의 품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피노키오 당나귀 섬의 비밀. 피노키오 탄생 130주년 기념 대작 피노키오 당나귀 섬의 비밀은 4개국이 합작한 작품으로 제작 기간만 4년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300명이 넘는 아티스트들의 공동작업 속에서 놀라운 영화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이 더빙에 참여해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이 가창력과 연기, 그리고 넘치는 끼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아이돌 2AM의 조건 씨가 생애 처음으로 목소리 연기에 도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건으로 다시 태어난 피노키오입니다. 조건 씨는 장난꾸러기 피노키오 역을 맡아서 까불까불 장난스러움에 익살스러운 표정까지 아이돌을 뺨치는 피노키오를 탄생시켰다고 하는데요. 싱크로율 200%를 만족시키는 캐스팅이었다고 하죠. 네, 제가 피노키오의 캐스팅 된 것이 또 아무래도 피노키오 캐릭터와 조건과 약간 많이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영화를 보시면 알다시피 피노키오의 그런 익살스러움과 장난스러움과 그리고 또 철도 없고 까불까불거리는 모습이 아무래도 대중분들에게 어필된 저의 모습과 좀 일치하지 않았나. 특히 이번 작품은 뮤지컬 요소가 들어가 있기에 조건 씨는 목소리 연기와 더불어서 노래와 춤까지 소화해내야 했는데요. 첫 더빙 연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뭘까요? 노래 더빙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제가 2AM으로 이제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더빙에서는 좀 호흡이나 웃음소리나 그런 그림과의 호흡이 조금은 네, 어려웠던 점이. 사실 이번 작품 속에서 가장 많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바로 배우 장광 씨였습니다. 장광 씨는 최근 영화계 다크호스로 급부상 중인 배우죠. 제가 조금 더 늙으면, 더 나이를 먹으면 꼭 이 할아버지 같은 그런 할아버지처럼 늙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또 재미롭고 노래까지 같이 피노키오하고 같이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역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잘 어울릴 것 같다.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잘 맞을 것 같다고. 여기에 또 한 명, 바로 피노키오를 유혹하는 악당 기드온입니다. 최근 부성애의 대명사로 떠오른 배우 성동일 씨가 맡았다고 하네요. 그가 맡은 악당 기드온은 나쁜 악당이 아닌 유머스럽고 귀여운 악당이라고 하는데요. 성동일 씨에게는 맞춤형 캐릭터겠죠. 저는 오히려 착한 양만 하는 뭐 피노키오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캐릭터는 매력 없어요. 저는 기드온이 딱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온몸으로 리듬을 타며 생애 처음으로 더빙과 랩을 동시에 해낸 성동일 씨. 영화계와 TV 예능계에 이어서 이번엔 애니메이션 더빙계까지 완벽하게 적응한 것 같죠? 세계적인 거장들이 모여 한 땀 한 땀 그려낸 명품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당나귀 섬의 비밀.
네, 조건으로 재탄생한 피노키오가 또 여러분들께 곧 찾아뵐 예정인데요. 여러분 큰 사랑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노키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2014년 4월 피노키오의 신나는 모험이 시작됩니다.